컵스카우트 대원 여러분 안녕. 오늘은 대장님과 함께 세계의 스카우트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여러분 모두 스카우트가 세계에서 제일 큰 청소년 단체인 건 알고 있나요? 자, 그러면 여기서 문제. 스카우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은 몇 개일까요? 네, 무려 171개의 국가가 스카우트에 가입되어 있어요. 진짜 많죠. 여러분들은 정말 큰 국제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대장님은 대원 때 항상 내가 이렇게 큰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에 정말 큰 자부심을 갖고 활동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도 항상 자부심을 갖고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 좋겠어요.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이들 국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죠? 전 세계의 스카우트를 지원하는 곳이 바로 웃음!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에요. 우리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해 있고 각종 국제 행사와 스카우트를 지원해요. 우리 세계 스카우트는 크게 6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이 중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속해 있을까요?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에요.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우리나라 외에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? 일본 스카우트 연맹, 대만 스카우트 연맹, 홍콩 스카우트 연맹, 말레이시아 연맹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 연맹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외에 또 어느 지역에 스카우트가 있는지 알아볼까요? 인터아메리카, 아랍, 아프리카, 유럽, 유라시아 지역 연맹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세계 스카우트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봤는데 이제부터는 세계적인 행사에 대해 얘기해볼게요. 우리 스카우트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무엇일까요? 바로 잼버리입니다. 우리 잼버리는 인디언의 재밌는 놀이, 유쾌한 잔치란 뜻으로 스카우트 창시자인 베이드 포에경이 1920년 런던에서 1회 세계 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. 우리 잼버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첫 번째, 세계 잼버리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잼버리예요. 올림픽 정도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우리나라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 잼버리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. 두 번째는 각 지역 연맹 잼버리예요. 우리나라가 어느 지역에 속한다고 했죠?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를 개최할 수 있어요. 아태 잼버리는 아시안 게임으로 비교하면 이해가 쉽겠네요. 마지막으로 국가 잼버리가 있어요. 국가 잼버리는 국가별로 개최하는 잼버리로 우리나라는 한국 잼버리와 페트롤 잼버리를 개최해요. 쉽게 말하자면 전국체전 같은 거를 개최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잼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봤는데 여러분 2023 대장님이 말한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요? 바로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개최되는 해예요. 우와! 박수! 우리나라는 앞서 말했듯이 1991년 고성에서 잼버리를 성공리에 개최한 경험이 있는데요. 2023년에 세계 잼버리를 통해 우리 스카우트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이 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대장님 또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. 우리 대원들에게도 한국에서 전 세계 스카우트 형제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으니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대장님과 함께 세계 스카우트와 행사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대원들이 스카우트 활동하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미션 2023년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열릴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써서 대장님께 보내주세요.